No. 메인 조명 꺼짐! 짠! 근데 손전등 배터리 없다! 손전등! 퓨즈! 손전등 눈뽕!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The Joy of Creatio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프레디 방식의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의 정식 시리즈는 아니고 팬메이드 게임이라고 하네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올해 말에 정식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뉴 게임. 엥? 아, 이게 진짜 블루 스크린 뜬 줄 알았네. 와! 뭔가 잘못됐어. 아니 진짜 블루스크린 뜬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뭐 어떻게 일어나. 어이 문을 왜 이렇게 과격하게 열어. 상남자네. 불이 안 켜져. 아니 배터리 왜 이래 이거. 가져갈 게 없는데?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퓨즈인가요? 아, 이 상남자여가지고 이거를 떼고 넣고 이제 좀 전력이 안정화가 된 건가요? 빼고 방금 꽂아 넣은 게 플래시라이트인 것 같거든? 그지? 플래시라이트 충전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충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멀쩡한 것도 다 부서지겠다 그따위로 하면. 불 안 켜지고 와 인마 집 어두운 거 보소. 프레디가 슬쩍슬쩍 나 보고 있는데? 에?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막 점점 지지직거리는데? 아니 뭔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잖아. 근데 원래 프레디가 좀 알아가는 맛이 있기는 하거든? 원래 이런 거 친절하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서 죽으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정말 원하는 게 배터리야. 주세요 배터리. 퓨즈 하나 추가요. 그분 가셨네요. 뭐야? 왜 그래?
가라 끼워! 뭔 소리? Make to the list. 부서졌어. CCTV가. 뭐가 생겼네? Make the clock go around. 시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으라? 퓨즈가 또 있네? 매번 생성되나봐. 클로즈 유어 아이즈. 눈을 감으래. 메인테인 더 라이트. 뭔가 왔다. 뭐야? 배터리를 아! 이제 불 켜져? 안 켜지는데? 죽는 거야? 죽나봐 이제! 얘들아 나 곧 죽어! 유감! 크리에이터. 당신이 이것을 게임이라 부른다고 믿겠습니다. 규칙은 당신에게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곰을 찾아서 눈뽕시키래요. 시간이 완벽하게 다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토끼는 쳐다보지 말래. What? That's it? 불빛이 약해지면은 플래시라이트의 퓨즈를 꽂아 넣으래요. 교체하래요. 전원이 나가지 않게 하래요. 뭐였지? 지금 게임 오버가 된 거야. 튜토리얼이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배터리도 다 찬 거겠지? 배터리 다 찬 게 아니야? 배터리가 그새 나갔어? 퓨즈가 뭐가 이렇게 빨리 달아? 퓨즈가 다 닳으면 여기에서 그냥 계속 공급 받는 건가? 퓨즈가 없는데? 그럼 퓨즈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가? 여기 있나? 여긴 없는데? 야, 퓨즈 간 지 얼마나 됐다고. 퓨즈를 들고 있는 상태면 퓨즈가 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퓨즈를 사용하면 이제 다른 곳에 랜덤하게 퓨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배터리를 지금 손전등에 다 충전을 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교체해주고 그러면 전력이 들어오죠?
그리고 손전등은 이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고, 이렇게 바깥쪽에 프레디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면 빠르게 나가서 오른쪽을 아, 나 내쫓은 줄 알았는데 왜 덤비고 난리야! 이렇게 막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남은 여유 있는 시간은 또 뒤지고. 왼쪽에 프레디 있다. 이게 막는 건가 봐. 저 친구가 승을 내는 게 막는 건가 봐. 버니를 봐버렸다. 폭시가 문 앞에 있네? 폭시도 눈뽕 해줘야 되나? 폭시는 캠으로 쳐다보면 되는 것 같아. 안전한 곳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그냥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본편을 따로 찍자. 공략처럼. 일단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게 폭시 내쫓는 방법이랑 본이랑 눈 마주친 거 피하는 거. 아직 몰라요. 깜짝아. 그리고 이 창가 밖에 있는 캠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얘 뭐 어쩌라고. 폭시야, 눈뽕 좀 물러가면 안 돼? 오케이. 아, 눈을 정확하게 쳐다봐야지 사라지네. 뭐야, 프레디야? 서프라이즈 마다. 내쉬고요. 혹시는 눈을 정확하게 세 번 바라봐야 되고, 이제 본이 피하는 법만 알면 이 게임 공략 끝납니다. 시카는 여기 안 나오던데요? 프레디. 어? 방금 안에 누가 들어왔었는데? 보니가 들어온 건가? 배터리 여유 있고요. 여유 없고요. 위쪽에 뭐죠? 아, 두 번째 캠. 아, 이런 거 바꿔줘야 되는구나. 깜짝이야, 누구지? 본이다! 프레디. 오른쪽에. 갔냐? 가는 소리 들렸. 치카!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 숨어? 어떻게 할까? 아, 배터리가 다 닳아서 나온 건가? 너. 어! 아까 치카가 나왔을 때가 6시였다고? 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탈출을 했어야 됐나? 뭐였을까? 일단 치카가 나한테 뭘 하진 않았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고, 내가 죽은 건 폭시한테 죽은 거란 말이야? 폭시가 바깥에서 오래 있으면 갑자기 달려와서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글램님 옆에 커튼 상호작용 안 되냐고요? 아! 아,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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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바깥도 볼 수 있는 거였네. 이쪽이 내 커튼 쪽이구나. 아, 몰랐어. 카메라 휙휙 돌릴 때마다 좀 무서워. 본이 나올까봐. 근데 캠을 한쪽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이게 전력이 다나봐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때에만 살짝살짝 봐야 되는 듯? 왜 뭐! 아! 좆댐. 고장난 CCTV는 어떻게 고치지? 그냥 퓨즈를 갈면 되나? 그러네. 뭐 퓨즈 한 번 더 찾으면 되는 거 같을까? 뭔 소리고. 얘한테 뭘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컵케이크 찾아볼까? 기다려봐. 찾아줄게. 여기 있다. 컵케이크를 찾아준 게 아니라 조져버렸는데? 컵케이크를 죽여야 되나봐. 근데 왜 조졌는데 안 가지? 오케이, 컷. 침착했다. 그 사이 애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 이런 씨복망가! 아이, 알았어, 알았어. 어, 이제 다 파악이 끝났으니까, 파악이 끝났으니까 제대로 공략을 찍어 보도록 하자고요. 공략 비스무리하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 집이 개쓰레기예요. 그냥 전력을 막 미친 듯이 잡아먹어. 그래서 퓨즈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퓨즈는 이제 한 번 제가 들고 있으면은 집에서 안 나오고 이 배전반에 와서 한번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손전등이고요. 손전등의 에너지량도 풀이고 이게 저희 집 메인 전력량.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게 나머지 캠 3개의 배터리인데 일단 지금은 많이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고 퓨즈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머지 모니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슥슥 보는데 이 메인 복도에서는 양쪽을 보면 되고 여기 창고 프레디가 귀엽게 끼우 하고 보고 있네요. 이 왼쪽이 창고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을 눈뽕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깜놀하지 말고 프레디를 발견하면은 제가 들고 있는 플래시로 눈뽕을 시켜주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오리지널 프레디 친구들 프레디, 치카, 보니, 폭시 이렇게 나오는데 치카는 좀 나중에 나오고 보니는 CCTV로 보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프레디나 폭시가 있나? 이러고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가 우리 시야에 딱 들어와버리면은 좀 이제 억까를 당하는 거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카메라를 부셔버리거든? 그럼 전력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또 퓨즈를 바로 찾아가지고 갈아 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퓨즈를 하나 썼으니까 이제 퓨즈를 하나 다시 파밍을 할 수 있게 됐고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찾아봅시다. 나중에 찾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싶으면은 빨리 카메라로 돌아와서 애들 위치를 파악. 안녕? 파악해줘야 돼요. 자, 오른쪽 돌아보고 눈뽕! 꺼져! 다음에 오른쪽은 바깥인데 이 바깥은 여기 일어나서 이쪽 커튼
젖혀주면 되고, 플래시라이트로 만약에 엉뚱한 곳을 비쳤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보이지만, 플래시라이트가 아까 뭐라고 했죠? 개 구데기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전력을 미친듯이 먹어요. 지금 절반 정도 날라갔죠. 원래 성공하면은, 성공해도 닳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단단 말이야, 전력이. 그래서 절대 엉뚱한 곳을 비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창고. 뭐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나네? 밖에 복도에서 약간 움직이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캠을 오래 보고 있으면은 아까 배전반에서 봤던 것처럼 위쪽에 전력이 계속 닳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전력이 절반 정도 나갔고 아직은 초반이라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지를 그냥 미리미리 갈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퓨즈는 보통 여기에서 잘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자, 퓨즈를 하나 집어쓴게. 한번 보자고. 보니랑 눈이 마주쳐버렸네요. 일단은 다른 곳 한번 싹 봐주고, 이제 중앙 카메라가 날아갔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이거 갈아주고, 위쪽에 있는 거. 아, 정말 승질이 잔뜩 나네. 보니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 친구가. 퓨즈 빨리 찾아주고. 이거 봐, 보통 여기에 되게 잘 나와. 찾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여긴데. 꼭 저 전방에 있는 옷장에서 좀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프레디는 너무 오랫동안 안 보고 있으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일어나 일어나 빨리. 오른쪽 눈뽕 꺼져.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놓치면은 이제 저 죽이러 오더라고요. 뭐 괜찮은 것 같아. 이제 폭시가 잡히면은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눈 쪽을 세 번 내지 네 번을 이렇게 파직파직 시켜줘야 폭시가 들어오지 않는다. 좀 뭐 굉장히 안전하죠. 이제 그럼 메인 전원이 슬금슬금 낮아지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주고. 무난무난해요 지금. 갈아주고. 막 뒤쪽에서 이상한 숨소리 같은 거 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주시고요. 연출이야 연출. 퓨즈 잘 나오네. 손전등을 알려달라고? 손전등 뭐 아까 설명했잖아. 얘 본이에요? 얘 본이에요?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저기 사라지는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오는 얘 누구야? 이벤트야. 쫄 필요 없어. 오른쪽 눈뽕. 폭시였어? 아니 프레디 같았는데? 폭시랑 프레디랑 같이 있었나? 내가 폭시를 오른쪽에 있었는데 못 봤나봐. 왼쪽에 프레디 발견하고 오른쪽에 폭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중복으로 뜰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시는 눈뽕 하면 바로 즉사. 안타깝게도 1회차로 클리어는 못했네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죠.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온다. 3시 이후로는 시계가 고장나요. 분대가 고장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아, 감으로 해야 돼요. 왜 이래 카메라? 아, 폭시가 떴구나. 오케이. 폭시는 카메라를 좀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배전반 한번 써볼까요? 배터리가 이제 중간 정도 남았네요. 그래도 뭐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배터리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볼까? 프레디가 술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어, 안녕?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뿜뽕. 네, 시! 어? 운이 좋다. 어, 아이씨, 보니가 안 나오네. 운이 좋다라고 말할라 했더니 바로 보니 나와버리고요. 이제 슬 바꿔줘야 돼요, 메인 조명. 바꿔주고.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손전등 배터리. 바꿔주자. 어, 이렇게 오랫동안 파밍하느라 시간을 뺏기면 그냥 한번 봐야 돼. 혹시 눈. 야, 고개를 막 엄청 스펙타클하게 이리저리 휘두르기 때문에 이런 비명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런 비명소리가 나올 때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프레디 왼쪽에 있고요. 괜히 세 번 했다고 내 쫓았겠지? 이러고 그냥 모니터 나와버리면은 폭시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일단 표지 빨리 찾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있고요. 본인은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는 이상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보면은 피할 수는 있어. 피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덮쳐지면은 받아들여야지 뭐. 바깥쪽 캠. 어, 이거 표지 모자랄 것 같은데? 퓨즈가 아, 손전등 이제 한 번밖에 못 써요? 봐주고. 엄청 지지직거리네.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소리가 나는데 당황하지 말고 배터리 갈아주고 빼주세요. 빨리 빼, 이 캣! 지금 5시가 넘어서 치카가 나왔는데 치카는 이제 서랍장을 뒤져서 그 컵케이크를 찾아야 돼요. 총 3마리 아니면 4마리. 여기 눈뽕 찢어주고. 근데 생각보다 그 치카가 나를 덮치는 시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컵케이크를 못 찾았으면 CCTV 봐야 됩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아니, 너무 지지직거려서 잘 안 보여. 일단 프레디 내쫓아주고. 프레디 제발. 자, 오른쪽. No. 메인 조명 꺼짐. 근데 손전등 배터리 없다. 눈뽕. 야, 손전등 퓨즈. 손전등 눈뽕. 아! 이렇게 억가를 당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좀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퓨즈를 잘 갈아 껴줘야 돼. 안 그러면은 갑자기 퓨즈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진단 말이야. 전장등은 성공 여부 상관없이 7회 사용인 것 같다고? 그런가? 자, 실패! 실수로 내가 3번 써볼게. 어, 그러네.
난 세 번 쓰면은 그러니까 세 번 실패하면은 배터리가 다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막 아까 그 좌클릭을 연타해서 세 번만 깜빡이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 총 7번 쓰는 게 맞네요. 횟수는. 지식이 늘었다. 방금 본이지 않았어? 그지? 왼쪽에 본이었다. 그러지 말고. 어휴 깜짝아 씨. 아, 얘들 왜 이렇게 다 CCTV를 뚜거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관종이야? 꺼져! 이게 본이랑 폭시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외골격이 다 많이 드러나가지고, 아니 내골격이. 그래서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특히 본인은 얼굴이 아예 날아간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폭시로 착각할 수가 있다. 잘 봐야 된다. 솔직히 나도 좀 헷갈려. 근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애니메트로닉스들이 나오는 포즈가 있어. 고정되어 있는 포즈가. 그래서 많이 하면은 이제 대충 봐도 아 보니구나, 폭시구나, 프레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약간 프레디는 좀 온전하게 생기고 애가 몰래 훔쳐보고 있어. 방금처럼. 그리고 폭시는 가장 큰 특징이 캠을 딱 봤을 때 지지직거립니다. 캠을 딱 켰는데 지지직거린다? 그러면 폭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그 다른 프레디, 특히 이게 3랑 좀 플레이하는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프레디 3는 완전 사운드 플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사운드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운드는 그냥 다 페이크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밖에서 두닥닥닥 하는 소리나 뭐 내 바로 뒤에서 막 아 니네가 말 걸어가지고. 아 이제 곧 5시인데 그런 소리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완전 시각적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아 이거 큰일났네. 좀 있으면 치카 나올텐데. 프레디를 최대한 빨리 퓨즈를 최대한 빨리. 어쩌다가 퓨즈가 프레디가 됐냐? 아 없어 방어부터 빨리 하자. 이제 모니터 보면은 이제 나올텐데 치카가. 프레디 왼쪽. 퓨즈 5시다. 아 6시구나 치카가 6시부터 나오나봐요. 자 이제 배터리 메인 조명 갈아주고 나온다. 그분이 나오신다. 케잉녀 나오셨다. 자 빨리 찾아봅시다. 벗어주고 하나만 더. 잠깐만 기다려 치카야. 금방 조져줄게. 없고 지금 여기서 보니만 안 나오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사라져라. 왼쪽에 프레디.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오케이 마지막 하나. 쉣. 뭐야 나 왜이래. 컨트롤 꼬였어. 퓨즈가 중요한게 아니고. 뭐야 배터리가 다 닳았어? 아 나 연타에서 횟수를 다 써버렸나봐! 아 이게 연타를 하면 안되는구나! 빨리 됐어 좀만 기다려요 치카님? 됐어 끝! 아 퓨즈 들고 빨리 앉아서
얘만 막으면 돼. 됐어. 프레디. 어? 오! 눈뽀? 어디 갔어? 야, 프레디 사라졌다. 너무 늦었어.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그래봤자 한 번 놓쳤어. 아직 기회 있어. 야, 집 분위기가 완전 지금 완전 헬인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 버니셨군요. 내가 지금 6시 이후로 버텨본 건 처음이란 말이야? 지금 보니까 시계가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라고 게임 초반에 말을 해준단 말이야. 난 그게 6시인 줄 알았는데 6시가 아닌가 봐. 12시까지 버텨야 돼 혹시? 어우, 부담스러워. 아니, 몇 번을 주세요? 야, 이번에 프레디 놓치면 안 된다. 제발, 빨리. 됐어. 자. 지금 손전등 갈아줘야 돼요. 손전등. 아, 지금 배터리가 다 부족한데? 일단 손전등이 제일 급하니까. 손전등 하고. 바로 직화가 나와서 지금 약간 운이 좋았어요? 휴즈 찾고 있던 와중에? 바로 연달아서 수색 가능? 세 번? 조금만 기다려, 직화야? 프레디부터 막자. 뒤로? 시가 나오진 않겠지? 아우, 야, 컨트롤 꼬임. 오케이. 혹시. 혹시 찾아야 돼, 혹시. 혹시 여기 있다. 오케이. 마지막은 여기 있겠죠? 다 찾아봤으니까. 없는데? 그렇다면 치카가 나오기 직전에 뒤졌던 여기. 어? 뭐야? 마지막 칸을 내가 안 뒤졌나? 야! 심심하니까 퓨즈를 미리 찾아놓자. 두 번째 칸. 지금 보니까 퓨즈가 무조건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한 세 개 정도가 방에 리젠이 돼 있더라고요. 프레디도 쫓아냈고 폭스도 쫓아냈으니 이제 여유 있는 거 하나 갈아주고 나왔다. 빠르게 클릭 연타하면 안 돼. 아, 나 모르고 두 번 눌렀어 또.
그럴 때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클릭을 연타하면은 배터리를 금방 먹어버리기 때문에 쫓았고요. 오케이. 프레디 형 저기서 빼꼼 보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배터리 다 닳았다고. 노노노노노노. 노? 신고합니다. 갈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퓨즈 있고요. 그걸 몰랐는데 시간 지나니까 얘가 발걸음이 좀 빨라져.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좀 조금씩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얘도 다급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봐. 좀 발걸음 빨라진 거 보이지? 어딨어, 대가리. 기상천외하게도 움직이네. 나머지 퓨즈 어디있나 위치 확인 좀 빨리 합시다. 아, 나 아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퓨즈가 없구나. 오케이. 예비 퓨즈 위치 일단 이쪽 뒤에는 더 없어. 어, 캠 꺼지기 일보 직전인데 메인복도 바꿔줘야 되겠다. 이제 빨리 바꾸자. 여유 있을 때 바꾸자. 아닌데? 배터리 여유 있어. 어, 바꿀 필요 없어. 전혀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좀 지지직 거리나 봐. 오케이. 앞에 서랍 마지막 거. 프레디 저기 있고요. 아, 슬슬 폭시 떴을 텐데. 오른쪽 눈뽕. 오른쪽? 혹시 없고? 혹시 내쫓고 컵케이크 찾으면 완벽해. 몇 번을 조져야 돼, 이씨! 시간 조금 촉박하지 않나? 이제 슬슬 CCTV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더 있어? 나 이제 퓨즈가 없어. 아니 퓨즈가 아니라 손전등. 아, 메인 전력도 없다. 메인 전력도 없다. 아, 지금 CCTV 봐야 되거든요. CCTV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에이. 시간이 폭시야, 제발 침착해. 내가 진정시켜줄게. 자, 짜릿하지? 진정이 막 되는 것 같지 막. 어? 대가리 어딨어? 갔어. 어딨어, 프레디? 없어. 여기 없어? 프레디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눈뽕. 오케이. 휴즈 아까 여기 있었. 여기 있었나? 응. 자, 이제 예비 퓨즈 찾고. 여기 없고요. 일단 빨리 배터리 교체부터 합시다.
뭘 바꾸지? 이거. 오케이. 빼 빨리 빼. 휴즈는 잘못이 없어. 휴즈는 잘못이 없고 집이 문제야. 집이 버니 눈뽕 집이 소비 전력이 99등급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봐요. 미쳤어요, 이 집은. 왼쪽. 그래서 예비 퓨즈는 어딨나. 우리 컵케이크 짱 뛰죠. 컵케이크 찡 뛰죠. 여기 한번 더 뒤져주고. 그치, 나왔죠? 좋은데? 잘 나와주네. 퓨즈 발견? 아직도 안 끝났어? 미친, 배터리 없어. 괜찮아, 여유 있어. 여유 없어. 젖됐어. 아까 여기 몇 번째 서랍이냐, 얘들아. 첫 번째? 굿. 일단 이거부터 보지고. 메인등 빨리. 됐고. 정말 아슬아슬하지만 퓨즈는 챙겨주고. 아, 혹시 달려올 것 같은데? 딱 달려올 필이다, 지금. 지금 프레디보다 폭시가 더 급해요. 폭시야, 진정제 투입! 진정! 우리 애기 잘한다, 진정. 아이고, 착하다. 몇 번을 조정. 있어. 프레디 어딨어? 레디야. 레디, 우리 프레디. 프레디 어딨어? 프레디 없는데? 일단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좀 빠듯하긴 하지만. 야! 나머지 퓨즈 어딨어? 퓨즈. 왼쪽 장로? 왜 프레디가 없지? 오케이, 오른쪽에 있다. 뭐야? 방금 뭐였어? 끝난 거야? 컴퓨터가 안 봐줬. 가까워지고 있대. I can see the end. What are you? What does that even mean? You. 어? 와!
이렇게 끝이 났군요. 자, 이렇게 데모 버전만 출시를 해가지고 잠깐 맛보기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근데 뭐 다 한 거 같은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식 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그냥 게임 하나 다 한 거 같은데? 야, 근데 진짜 개 맛돌이다. 옛날에 그 진짜 오리지널 프레디 시리즈를 한 것 같은 진짜 그런 긴박감, 이게 밸런스가 진짜 잘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팬게임이지만 정식 프레디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이전에 플레이했던 그 인투 더 핏인지 머시갱인지 똥통인지 뭔지 했던 그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되게 완성도 높은 게임이었고, 정식 출시가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플레이했네요. 자, The Joy of Creation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 종료.